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의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볼게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스튜디오에 나타나시는 목요일의 남자. 그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2%대 성장을 지켜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앞에 가까스로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아마 제가 예측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정부가 4분기에 저렇게 밀어내기를 하면 2%는 지켜낼 수 있다라고 봤는데 역시 뭐 지난 4분기가 워낙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당초 뭐 1%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하다 보니까 이게 연간으로 이제 2% 사수하는 데 발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파장이 있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성적표인데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2017년에 3.2% 했습니다. 이게 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 2.7 그리고 지난해 2.0. 3년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2% 성장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국은행이 추산하고 있는 이 잠재 성장률. 물가를 제외해서 우리가 이제 베스트 컨디션에서 낼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2.5에서 2.6인데 그걸 크게 밑돌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라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경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2% 성장대를 지켜내긴 했는데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4분기의 경기 반등의 불씨를 살린 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일단 지난해 성장률 2% 가운데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5%포인트 재정이 열일했다. 아이고, 민간은 0.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역시 뭐 10년 만에 이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데 지난해 4분기에 이제 지자체까지 동원을 했거든요. 남은 돈 다 써라. 아니면 불이익 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로 정비, SOC에 무려 한 80조 원 가까이 쏟아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했는데 뭐 미중 무역 전쟁, 반도체 단가 하락, 전반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이 세금 주도 성장이 아니냐라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게 1인당 국민 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04년만 하더라도 1인당 GNI가 한 33,400달러 수준이었는데 네. 지난해는 아직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32,000달러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성장은 지켜냈지만 민간의 어떤 투자의 마중물이 되지 못한 거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이제 대통령은 얼마 전에 얘기하기를 지금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회복기 상승세 국면으로 좀 돌아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맞습니다. 분기별로 보게 되면 지난해 4분기가 네. 수출이 잠깐이나마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할 계산하게 되면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건 통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기저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좀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이러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보다 2배 이상 더 많다. 2배나 많습니까? 네.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97만 원이었습니다. 네. 이게 새 전이에요. 2017년보다 10만 원. 증가율은 3.4%란 겁니다. 네. 근데 2018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1.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임금은 오른 건 맞다.
그런데 대기업 근로자는 월 평균 501만 원을 벌었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31만 원 버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2배 이상 소득이 더 많았는데 뭐 이게 임금 격차 조사 시작된 2016년 이후 2년 연속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성별로도 아쉽습니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는 347만 원, 여성 근로자는 225만 원, 남성이 1.5배 더 많습니다. 직장인 평균 소득이 그나마 오른 것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 16%나 올랐죠. 네. 당시에 이제 인상된 영향이 컸는데 다만 이 근로자 소득 가운데 중위소득이라고 있어요. 근로자 소득을 1등부터 꼴찌까지 나열했을 때 정 중앙에 위치한 게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220만 원. 근데 이 최저임금 220만 원의 절반,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월 평균 110만 원 미만을 버는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20.4%.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최저임금으로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근로자라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을 두 자릿수로 올렸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벌어지고 남녀 간 격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다가 저임금 근로자 더 늘고 있다? 이거는 아직은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아예 구조적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건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 스펙을 유지하기까지 들어가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임금에 이렇게 차별이 이게 있습니까? 이게 물론 정부는 경단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근속 연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러나 경력 단절녀가 사회 참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 복귀를 이제 좀 터주는 것도 네네.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참치로 유명한 사조산업이 임직원들에게 선물 세트를 팔아와라. 이렇게 시켰다면서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명절 때마다 그룹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참치캔 선물 세트를 강제로 할당해서 팔다가 적발된 겁니다. 네. 이게 무려 2012년부터 7년 가까이에요. 그룹 계열사 직원들한테 거의 1,500억 원 상당을 명절마다 선물 세트를 팔거나 구매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서 적발이 돼서 약 1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이게 이 명절마다 사원 판매용 선물 세트를 따로 만들어서 매출을 별도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열사별로 공지하고 못 팔면 징계하겠다.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줬다는 겁니다. 할당 금액을 봤더니 과장은 2천만 원어치 선물 세트를 그리고 부장은 5천만 원어치를 팔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많이요. 어떻게 팔아요? 이게 몇만 원짜리 다 못 팔면 자기가 먹거나 아니면 다시 하청업체. 예. 아, 하청업체. 협력업체들한테 강매 아닌 강매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비단 이게 참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동차 회사는 분기당 차 한 대씩 팔아야 돼요. 진짜요? 네. 계열사까지. 세상에. 그리고 가전회사, 보험회사, 언론사 더 심합니다. 언론사는 뭘 팔아요? 언론사는 목에 신문이 있으면 신문 팔라고 하고요. 아, 부스 팔고 이런 부스 거요? 파는 거. 아.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게 지금 사원한테 이제 판매를 강요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공정위는 이제 또 다른 기업이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많은 걸 막기 위해서 명절 전후로 부당한 이제 사회 판매 이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내부자가 되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럼요. 계속 불편하게 그러니까 살잖아요. 이거 지금 내부자 때문에 못 알려지는 거지 상당히 많은 이 기업에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제가 알기로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요. 이 직원들은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이게 본인 직장이기 때문에 나서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M본부에서 이거를 이제 특집으로 보도한 거예요. 아, 이번에 네. 어제인가 보도했었던. 네, 먼저 이제 2012년부터 네. 과거에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그 공정위가 뒤늦게 이제 나선 겁니다. 아, 참 공정위는 뭐 하는지 관계자들도 좀 열심히 일 좀 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법률 이슈를 탈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주찬 파티. 주찬 파티 주인공 두 분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주찬 파티에 올라온 메뉴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본격적인 메인 디시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가 있습니다. 가로사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잠깐 했다가 갈 건데 이번에 김건모 씨 배우자인 장지현 씨의 사생활을 이 가로사로 연구소에서 폭로했고 이 폭로에 대해서 그 장지현 씨 측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법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강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뭐 가세현 측에 대한 형사처벌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요. 자,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장지현 씨는 그 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인이라고 보는 건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은 공인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고 또는 그 사람의 사적인 그런 정보도 접하더라도 그건 허용이 되는데 장지현 씨는 지금 연예인의 부인으로 되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전혀 일반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지현 씨에 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보도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은 법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인석 변호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유튜브에 예. 대해서는 방송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걸로는 어떻게 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가 뭐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강인석 변호사가 변호사니까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징계를 할 수 있는 예. 부분이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품위유 유지 위반 변호사로서의 그렇죠. 그걸로 승계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강용석 씨가 그 장지현 씨의 남편인 김건모 씨에 대해서 업소 직원인 여성을 강간한 일이 있다라고 강간 고소 대리인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강간죄로 고소 대리를 하면서 그 피의자의 부인에 대해서까지 뭔가 사생활 폭로를 한 거예요. 뭐 실명도 나왔다고. 예, 그러는데. 그 장지현 씨를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을 대구의 한 강연회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분이 유명 배우하고 동거설을 비롯해서 뭐 결혼 전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자 배우하고 사귀었다 어쨌다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고소대리를 하면서 그 상대방 측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해서 사생활 폭로를 하는 거는 변호사로서는 사실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변협에다가 변호사 품위유지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 업무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대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사실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업 허가받은 게 아니라서 방송법으로는 제재가 안 되고요. 하지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이 돼요. 허위더라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저는 그 결혼 전에 뭐 이성관계가 복잡했다더라. 이런 식의 내용은 충분히 사회적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도 본다고 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걸 하실까요? 우리 이 가세현 측에서는. 글쎄 아마 그냥 추측하기로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뭐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구독자도 늘게 되고 아마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자극적인 그런 기사를 내보내겠다.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뭐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게 뭐 방송법 위반을 떠나가지고 일반 민형사상 처벌받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 변호사 징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법 24조에 보면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품위 손상은 꼭 그 변호사 업무뿐만 아니라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때도 품위 손상을 하면 는
징계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안이 이렇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을 여지도 있거든요. 징계 종류도 또 뭐 견책이나 네. 저 업무 정지부터 시작해갖고 네. 최고교 제명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태현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공보이사도 역임하셨고 네. 또 부협회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대한변호사협회의 그 협회 규칙이라는 게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가로세로 연구소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루고 싶은 메인 메뉴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좀 소홀히 다뤘던 상대적으로 경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저도 솔직히 경찰 개혁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이제 여쭤봐야죠.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고 검찰 직제도 또 이제 개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될 게 이제 경찰 개혁으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는 일단 두 분 다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된다. 예. 자, 왜 당연히 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사 업무에 전담하는 기구가 검찰과 경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어느 기구나 이 힘이 강해지면 부패하기 마련이고 권한이 남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만들어 두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런 행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권한 남용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고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안 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커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경찰의 수사 지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 수사 지휘를 안 받게 되면 굉장히 힘이 강해지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찰개혁 안 하게 되면 어떤 꼴이 되는가 하면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을 오른손에 쥐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나쁜 검사나 나쁜 경찰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착한 그렇죠. 검사, 착한 경찰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 안을 추진할 때 경찰 개혁법안까지 같이 추진을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패키지로 됐으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어느 기관이나 함부로 이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겠구나 국민의 인권 침해 상당히 줄어들겠구나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네. 지금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 개혁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반은 전혀 완성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이대로 끝이 나게 되면은 이 국가적으로도 우선 경찰 권한이 막가해져서 일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 파쇼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국민의 인권 침해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경찰 개혁 법안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그러면 경찰 개혁을 추진해야 되나요? 예. 그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고 검찰 지휘권 삭제가 되면서 한마디로 김태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태원 변호사님. 정태원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권한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렇죠. 경찰이 잘한다는 건 첫 번째 능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수사 능력의 문제. 두 번째로는 정치적 독립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능력이 있느냐.
정치적으로 경찰은 그러면 멀쩡하냐 독립이 돼 있느냐 두 가지에 다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당이 추진 중인 경찰개혁 법안이 3개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경찰개혁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안이 다 나와서 추진이 되고 있던 건데 그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지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패스트트랙 태웠고 그래서 통과가 됐고 이제 경찰개혁 경찰이 비대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개혁할 거냐까지 통과되어 완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자치경찰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거 홍익표 의원이 지금 내놓은 경찰청법 전면 개정안입니다. 행안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시도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그 시도의 범위 내에서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치경찰제라는 게 지방자치 제도처럼 지방별로 경찰이 운영이 되면서 치안이나 일반적인 뭐 교통정리라든지 가벼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무혐의 의견이다라고 할 경우엔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갖고요. 네.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무혐의는 아닌데 피의자가 다 자백을 한다. 간단한 사건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서류만 검찰에 보내면 검찰에서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하는 그런 식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은 국가 전체적인 단위의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 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요. 국가수사본부. 그게 이제 홍익표 의원의 법안이고 세 번째로 경찰이 그동안 문제됐던 게 정보경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민 뭐 이렇게 사찰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소병훈 의원이 지금 내놓은 법이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인데 네. 치안 정보가 뭐냐.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경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여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경찰 개혁 내지는 경찰의 권한 통제라든지 분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네. 통계를 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의 행정부 공무원이 2019년 기준으로 64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경찰이 16만 명입니다. 16만 명이요? 예, 약 행정부 공무원의 25%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가 경찰은 수사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경찰에는 정보, 보안, 작전, 경비, 교통, 방범, 통신 그리고 이제 수사하는 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은 전체 경찰 중에 10% 조금 넘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 전체 경찰에 대한 그 검찰의 관계를 조정한 게 아니라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 경찰에 관한 그렇죠.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정보 경찰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방향은 이 세 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많은 인력과 또 장비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총도 있죠. 뭐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은 검찰과 달리 경찰청의 지시하에 움직이 일사불란에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원래 경찰은 그렇게 해죠. 경찰의 본래 임무가 치안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군대나 마찬가지로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경찰청장이 뭐 조사해 일선의 지시에서 조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별도로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 경찰청장이 수사에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시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아마 이상적으로는 이 저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또 구체적인 사건 지시를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야 이제 그 독립성이 지켜지죠. 그렇죠. 그리고 수사는 사법경찰관들에 대한 신분 보장도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 사법경찰이 행정경찰에 좌지우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네. 평생 뭐 보안이나 경비만 하던 사람이 서장이나 수사과정을 와서 수사하는 직원들한테 뭐 누구누구 조사해라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들의 지위를 보장해 두고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자치경찰제도 지금 보면은 뭐 소위 생활형 범죄라 그래가지고 가정폭력,
교통범죄 이런 쪽에만 치우치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대부분을 자치경찰에 넘기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은 이 본청에서 하는 국가소음에 직접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다. 미국처럼.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할 건 정보경찰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죠. 정보경찰이 지금 한 3천 명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의 국내정보바트가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군기무사는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또 네. 검찰도 정보수집 기능이 줄어들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만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경찰이 정보가 수사와 같이 합쳐질 때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수 있고 세계 적으로도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죠. 미국의 CIA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CIA는 정보 수입하고 FBI가 수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정보경찰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하고 또 무슨 저 민간인 사찰을 철저히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정치 개입을 못하는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검찰 이야기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그냥 지금 행안부 행안위에 그냥 계류 중에 있는데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네. 걸로 보입니다. 우리 노영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에 하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코너가 좋은 게 바로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변호사님들이 책임지고 전달해 주신다는 게 아주 특이하고 좋은 점이라는 거 다시 제가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검찰개혁이 이제 그동안은 시급했기 때문에 검찰개혁 쪽에 매진을 했지만 사실 예. 경찰개혁도 만만치 않게 매우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찰의 조직이 일단 너무 비대하고 경찰의 수사권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정보를 관할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그냥 경찰한테 딱 생선 던져준 꼴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신 게 이거예요. 자치경찰을 두고 뭐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도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고 조직이 너무 공고해지게 되면 그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정태원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총장이 잘못하면 제2의 검찰총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경찰개혁 법안이 사실 근데 시기가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고 해서 후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아서 굉장히 문제고 오늘 이 주제가 시기적절하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조직이라는 게 쪼개면 어쨌거나 서로 견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서로 경찰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도 서로 비교가 될 것이고 조직 자체가 우선적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능력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경찰개혁 법안이 조직을 쪼개고 그리고 정보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 기능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처음으로 최초로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검찰의 지위를 받지 않는 경찰이라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초로 건국 이래 최초로 검찰 지휘권이 삭제가 되고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받았는데 일부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시행되느냐는 사실 시행해 가면서 고칠 문제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그 경찰이 검찰 지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초기에 그러니까 형사법이 만들어지기 전 얘기죠. 그렇죠. 전에는 그랬죠. 예, 그때는 네. 사실은 경찰의 폐해가 많았죠. 너무 컸죠, 그때는. 소위 친일 경찰도 있었거니와 사실 독재 수단으로 악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악몽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이제 통과된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수사권 조정하니까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이죠. 그 시행이 예, 지금 6개월 이후 1년 네.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이 경찰 개혁법안도 여야 간에 자꾸 이렇게 정치적 이야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이건 국민에게 누구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치열하게 싸우시더라도 이 법조문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싸우셔서 하여튼 7월에 이 새로운 그 사법제도 만들 때 같이 시행이 되도록 해야 네. 앞으로 시행처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은 어떤 단순한 범죄든 내가 자백을 하든 사실 이것도 사법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경찰에 한번 가면 경찰 조사를 한번 받고 똑같은 내용으로 검찰이 또 불러요.
난 이미 자백하고 아니면은 간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경찰 조사 한번 받고 좀 있다가 검찰 조사 받고 이런 식으로 이중에서 수사를 받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 수사권 독립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자백을 하거나 또는 허위 고소라서 완전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고소를 당했다든가 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수사만으로 간편하게 종료가 되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사법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반대예요. 왜냐하면 일단 자백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자백한다는 의견으로 송치를 해서 하면 검찰에서 다시 안 불러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억울하다.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자백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경찰이 아니야 너 죄 지은 게 맞아 라고 해버려요. 그러고면은 지금 바뀐 제도화에서는 검찰 가서 뭔가 하기가 조금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들에게 편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억울한 사람을 없애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힌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 드는 게 억울한 사안 부분이 제일 지금 그 부분이 약간 네, 그게 공백이 힘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지금 새로 바뀐 검경수사법 조정 법안에 의하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데 전부 외부 의심이 돼요. 네. 결국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경찰 누군가를 구속시키겠다 마음만 먹으면 끝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게 어떤 그 저 어떤 그 수사 자체가 방해가 된다든지 그럴 때 또는 재판에 방해가 될 때 구속을 하는 건데 무조건 이렇게 구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 것도 상당히 좀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경찰이 무혐의라고 자기들이 보는 것은 검찰청에 안 보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소인이 있으면 자기가 억울하다 이 신청해서 그걸로 검찰로 넘어가지만 네. 그런 게 없는 대부분의 경우 말하자면 국가 전체가 피해자거나 사회가 피해자인 사건들 소위 인지사건은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 그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범죄가 사장이 되거든요. 예. 약간 그래서 제가 그런 완성을 부분도 혹시 이번에 경찰개혁법안에서 달 수 있으면 다루어서 어떤 그런 부분도 막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 8672 쓰시는 분께서 이 얘기 꼭 하십니다. 경찰 개혁을 못하면 검찰 개혁은 여우 피아래다 호랑이 만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동의하는 부분이 있네요. 예. 제가 말씀 완성을 드리면 지금 통계적으로 연 65만 건 정도의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50만 건 정도가 무혐의로 최종적으로 검찰 거쳐서 종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만 건, 65만 건 중에 50만 건 정도는 지금도 무혐의가 나고 있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나머지 15만 건 정도에서 또 다투어지는 억울한 사안 부분에서는 경찰 개혁을 통해서 억울한 건이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 부분 정말 맞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꼭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 신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후배 검사가 상갓집에서 이제 항의를 하는 이 소동. 그래서 결국 오늘 23일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사실 이번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야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글쎄요. 이거는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형식적인 면, 외부적인 면을 보면 지금 그 심 검사장이 양 그 연구관의 네. 2년 선배고 그렇죠. 어찌됐든 직속 상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부터라고 심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하자 그렇게 의견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그것이 여럿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그렇게 따져댄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고요. 네. 한편 그 항의를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심 검사장이 반부패 부장으로 와서 이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기록 검토도 안 하고 조국 장관도 무혐의다 무조건 의견을 주장하면서 연구원들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심 검사장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무혐의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당연히 또 열심히 토론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 사람 혐의가 있다 없다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데 기록 검토도 안 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무혐의 보고서를 올리라는 건 후배들이 보기에는 아 이분이 진짜 검사로서가 아니고 어떤 정권의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기록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하라고 했는지 이게 전제가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거죠. 한다면 네. 그거는 심검사장이 좀 그 성급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그 야학연구관을 무조건 우리가 탓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씀인데요. 그건 사실은 검찰 그 청 내에서 해야죠. 상갓집에서 심야에 기자가 그 자리에 세 명이나 있었대요. 그렇죠. 그걸 다 보면서도 본인의 직속 상관에게 기자들이더라고요. 본인의 직속 상관에게 했다는 건 사실 그래서 이게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이건 의도적인 항명이 아니냐. 치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고 있다 심재철 그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모욕을 좀 주고 이제 잘못 권한 행사했다라는 걸 알리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왔던 것이 네. 예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들 하죠. 그런데 검사는 그렇게 아직은 이렇게 연극을 할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그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막 여러 시인데 산 건 분명히 잘못한 건 맞는데 네. 그걸 계획해서 하기에는 이분들이 연기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연기력 부족한 검찰로 일단 오늘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정확하게 들여다보자 이 얘기입니다. 전우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강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중국에서 시작된 우한 폐렴으로 시끄러워서 방역, 검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방역, 검역 이 얘기를 역사 시간에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게 가능하네요. 이게 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예.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또는 가장,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뭐, 부처도 생로병사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죠. 질병이잖아요. 병 낫게 해달라고 종교시설에 찾아가기도 하고 병고 치료고 심지어 살인도 하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네. 역사였기 때문에 질병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테마죠. 일단 좀 시작하기에 앞서 네. 이제 청취자분들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방역, 그러니까 역병이 확산하는 것을 네네. 막는다. 검역, 역병이 어디에 있는지 검사한다. 누가 걸렸는지 검사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이제 우한 폐렴에 관련해서도 이제 중국에서 발생했고 네. 그것이 현재 이제 범 세계적인 교통의 확산 또 인구 이동의 확산 이런 상황에서 뭐 바로 인접해 있는 한국에도 지금 퍼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방역당국 또는 검역당국이 바짝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역과 검역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언제부터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좀 아 이게 이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역사 속에서 방역과 검역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그럼 원래 역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없는 병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없는 병? 올마다 아니는 없는 병. 병, 전염되는 그렇죠. 병. 그렇죠. 뭐 감기도 네. 없고 그렇지만 그렇죠. 이 감기 정도는 이제 역병이라고 안 그러지만 네.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으로서 전염되는 병들을 역병이라고 했어요. 뭐 옛날에 뭐 페스트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이제 장티푸스, 페스트. 우리나라에서는 장티푸스가 좀 대표적인 그런 이제 역병이었고. 질병이어서 역병이라고도 했고 또 흔히 말하는 염병이라고도 했죠. 아, 네. 우리가 욕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네. 얼마나 이 병이 치명적이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왜 없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집단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천벌의 성격을 지닌다고도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절로 퍼졌다가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랬어요. 네.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이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는 기록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무슨 뭐 역병이 창궐한다 그러면은 의생이나 이제 의녀들이 무슨 뭐 수건을 입에다 들고 나가서 네. 뭐 네. 치료하고 환자들 이동을 차단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네. 사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뭐 다 거짓말이죠. 아, 거짓말입니까? 이런. 최초의 방역은 언제, 이제 기록상 최초의 방역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 네. 이제 세계지사적으로 1340년. 그때 이제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하던 무렵이죠. 네, 네, 네. 페스트가 창궐하던 시절에 프랑스에서 출발한 배가 이탈리아 베니스에 도착했는데. 네. 베니스에서 한국 감독관이. 네. 배에서 하선을 못하게 이제 막은 거예요. 페스트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페스트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40일간 항구에 버티고 있다가 그래도 그 안에서 죽는 사람이 없으면 내려도 좋다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방역 사례로 기록이 대단하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이동을 막는 것이 방역의 첫 번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후로 이제 유럽 각국에서 특히 지중해 무역이라든가 그 이후에 대서양 무역이라든가 선박의 이동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이제 전염병이 유행하는 기간에는 선박을 항구에 붙들어 매두고 뭐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선하지 못하게 막는 일정 기간 동안 하선하지 못하게 막았다가 이제 그 배 안에 환자가 없거나 관련 전염병이 사그러들면 내리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방역 조치들이 취해졌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본단 이런 것들을 알고서 만든 최초의 법제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1886년에 만들어져요. 빨리네 그래도. 그 5월 20일에 온역장정이라고 하는 이제 법규가 만들어져서 네. 외국 선박에 전염병이 우려될 때 외국 선박이 한국에 입항할 경우 이제 선원이 좀 못하게 이제 해당 감독관이 승선해서 환자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고 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좀 못 내리게 하도록 하는 그런 제 조치가 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이제 5월 20일이었는데 이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검역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886년 5월 20일을 기념해서 검역의 날이 5월 20일마다 이제 있고 이게 그 외국 선박의 입항을 우리가 조금 막으면서 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초의 그런 제도적인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입항을 막은 건 아니고요. 네. 입항을 하는데 하선을 막은 거죠. 하선을 막은. 네. 하선을 다 막을 네.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배 안에서 몇십 일, 보름, 뭐 열흘씩. 그러면 더 병이 생길 것 같아요. 갇혀 있으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기들은 그런 이제 조치를 자국 내에서는 취하면서도 아무래도 우리가 약한 나라였으니까 이런 온역장정을 불편하게 여겼죠. 그렇죠. 그래서 군함의 경우에는 이 적용을 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관철시키고 상선의 경우에도 한국 의사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래서 86년에 온역장정이 제정되긴 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요? 또 좀 본격적으로 좀 법다운 법으로 만들어지고 또 관련된 좀 수속 네. 단속 규칙 이런 게 만들어진 거는 1899년에 가서예요. 꽤 좀 시간이 흘렀죠. 네, 13년이나 지난 다음에. 검역 정선 규칙 그래서 이제 이쪽 의사가 배에 승선해서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네. 또는 이제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하선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들고 근데 그것만 이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 콜레라 예방 규칙, 장티푸스 예방 규칙, 발진 디프스 예방 규칙 등의 여러 전염병 예방 규칙을 같이 만들면서 네. 국내적으로 전염병의 이제 단속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철저히 하고 또 대외적으로 검역 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이런 시도가 19세기 최말기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비로소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1900년대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이 역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백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사실은 그랬겠네요. 이제 1820년대 네. 그 전까지 저는 주로 역병으로서 치명적이었던 것이 두창하고 장티푸스였었는데 두창이요? 예. 두창이 뭐예요? 천연두라고 흔히 불렀었죠. 아, 천연두. 지금은 네. 멸종된 WHO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멸종을 선언한 질병이 이제 두창인데요. 예. 천연두는 이제 일본식 고칭이라서 안 쓰죠 요즘에는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의사들이나 뭐 한의사였겠지만 어쨌든 의사들이 가서 아픈지 안 아픈지 검역을 하고 그러면 뭘로 그걸 판단합니까? 뭐 체온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한의사들이니까요. 네, 손을 맥을 짚나요? 그렇죠. 아. 진맥이라든가 손으로 열을 재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건 그렇게 일부는 이제 그렇게 진행됐지만 사실 이 문제는 이때 1884년에 미국인 의사 알렌이 국내에 들어와요. 네네, 알렌. 그리고 들어와서 뭐 저 그 미국 내에서 선교사 파견에 대한 이제 그 지시 없이 들어온 케이스였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해관촉탁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맡게 됐고요. 해관촉탁. 예. 네. 그래서 해관에서 인천에 거주하면서 네. 인천에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는 이제 체온기를 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한의사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초기에 온역장정 당시에는 이제 알렌의 역할이 좀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군요. 특히 문제가 됐던 병은 이제 콜레라인데 이 콜레라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이 역병은 역병도 사람하고 오래 지내다 보면 네. 친해져요. 역병이 친해져요. 네. 친해진다는 무슨 말이냐면 네.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발생한 역병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덜 치명적이에요. 아, 그러니까 항체가 생기나요? 그 면역력이 좀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었는데 네, 주로 네. 소를 통해서 옮기는 질병이었거든요. 소와 사람이 같이 걸리는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소를 오랫동안 길렀던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두창이 치명적이긴 해도 치사율이라든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죠. 그런데 네. 특히 대항해 시대 이후, 특히 제국주의 시대 이후에 유럽인에 의한 세계 이제 저 이동. 또 네. 유럽인이 개척한 루트를 따라서 전 세계인이 이동하면서 이런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또는 발생하지 않았던 질병들이 같이 옮겨가거든요. 사람보다 빨리 옮겨가는 게 질병이에요. 늘 그랬어요. 뭐 사람이 한번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세계는 바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니까. 네.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까지 한국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겁나는 질병이 뭐였냐면 콜레라였어요. 네. 한자 이름으로는 호열자라고 불렀고요. 그렇죠. 네. 호랑이가 전신을 찢어버리는 듯하다라는 이제 그런 글자를 써서 호열자라고 엄청나게 아픈 고통을 표시한 거겠네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라고 했을 때 마마는 두창을 말하고요. 호환은 흔히 말하기를 이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마마하고 짝이 안 맞죠. 네. 이 호환은 콜레라를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본래 인도 지역의 풍토병이었었는데 네. 인도 일부 북부 지역의 풍토병이었었는데 동인도 회사 직원들의 발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확산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인도 영국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네네. 중국을 거쳐서 1820년대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서 이후 매년 대략 10년 주기로 이게 한번 발병하면 1900년대 초기까지는 한 해에 적어도 만 명 이상씩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이제 피해를 안겼고요. 1910년대 초반에는 서울에서만도 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1895년 우리 유명한 단발령이 있잖아요. 네네. 이 단발령의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제 콜레라 유행과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비위생적이라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잘 감지도 않다 보니까 비위생적이라서 역병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유럽인 선교사들의 미국인과 유럽인 선교사들의 지적이 있어서 네. 한편으로는 일본을 모방하는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식의 역병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검역, 방역, 국내 위생시설, 위생시스템 네. 또 위생과 관련된 법규, 제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던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유튜브로 우리 방송 보시고 계시는 최미사님께서 전유영 선생님 트위터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 전달해도 항상 점잖고 핵심적인 내용을 올리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런 의견 주셨는데 정말 설명을 딱 듣다 보면은 계속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정확한 지식을 얻게 돼서 아주 뿌듯해지는군요. 자, 그런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질병이 같이 네. 이동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래 유입 때는 전염병이 왜 우리나라까지 왔는지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제 강점기 1900년도 초반 이때가 이제 일제 강점기고 이때부터 이 방역이나 검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발달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발달했다기보다는 네. 이제 식민지 통치 상황에서 네. 일본인들이 한국의 위생 보건 업무를 전부 경찰 소관으로 넘겨버려요. 아, 경찰에서 다 경찰이 다루는데 경찰이 네. 과연 이런 위생 의학 보건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식민지 경찰은
대체 이런 식으로 유명이 돼요. 일본 내에서 경찰청을 몇 번 벗다가 계속 떨어져서 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식민지 경찰을 네, 지원하는 사람들이 네. 식민지 경찰로 네. 많이 오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일본인 경찰 평균에 비해서 네. 또 한국인의 평균 교양인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미생공까지 담당을 하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인권 침해가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옥인동 쪽에 순화병원이라고 서울의 경우에는 네, 있어요.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위생시설이고 신시시설이라고 네. 일본인들이 자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콜레라가 든다 그러면 열만 있어서 어디가 좀 집안에 열이 있는 환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감춰요. 실제로 환자가 발생해도 감추고. 끌려갈까 봐. 예. 또 엉뚱한 사람들이 열이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아니니까 그렇죠. 경찰들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조선일 경우에는 일본인일 경우에는 봐주고 조선인일 경우에는 순화병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거기서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거죠. 오죽하면 1910년대 조선에서는 그런 게 욕이었어요. 순화원 갈놈이란 욕이 있었어요. 그런 욕이 있어요? 예. 순화원 갈놈? 지금은 안 쓰는데 네. 예전에 뭐 조선시대에는 그런 욕이 있었거든요. 그 뭐 벼락 맞을 놈 또는 무슨 뭐 연병할 놈 이런 욕들 지금도 흔히 쓰잖아요. 근데 네. 조선 시대에는 포도청 갈 놈이란 욕이 있었어요. 뭐? 포도청 갈 놈이요? 포도청 간다는 건 포도청에 잡혀가 죄지고 잡혀간다는 거였었는데 그보다 훨씬 심한 욕이 순화원 갈 놈이었어요. 그건 멀쩡하게 끌려가서 거기서 병에 걸려서 처참하게 죽을 팔자다 운명이다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저주였거든요. 그만큼 이것은 위생시설이라기보다는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공포의 시설로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의료체계가 대개 그래서 1920년대에는 이제 전염병 예방주사를 한다고 그 문제가 있는 그 백신을 주사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미군정이 네. 처음 했던 조치 중에 하나가 경찰에서 위생 관련 업무를 떼내서 별도로 보건후생부를 만드는 거였죠. 근데 이것도 지금 검경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처럼 네. 당시 경찰이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왜 돈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렇겠네요. 진짜. 자, 지금 어쨌든 요즘은 그때하고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위생관념도 매우 좋아졌는데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메르스, 사스, 에볼라 이번에는 우한 폐렴까지 계속해서 병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조금 그 과거 역사를 뭐 응용할까 찾아볼까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예, 볼까요? 예. 헐리우드 영화에서 인류 최후의 날을 상상하는 거 보면 외계인 침공, 네. 기상이변, 네, 핵전쟁, 네. 그다음에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네. 이 부분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이동이 확산하면 확산하는 만큼 이 질병의 위협도 커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1910년대, 20년대까지 콜레라가 한번 유행하면 수만 명이 사망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내외에서 많을 그렇죠. 경우에 네, 이렇게 그렇죠. 좀 관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사실은 인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은 질병에서부터 안전하게 살고 있다. 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갑자기 너무 기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유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I 라디오가 스트레스 없는 명절, 조금 더 즐거운 명절을 위해서 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 즐거운 에너지를 잔뜩 주고 가신 조영구 씨가요. 27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설 특집 출발 새 아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연휴 첫날입니다. 내일 오후 3시 20분에는 설 특집 생방송 어디까지 갑니까? 오후 3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고향 가는 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또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 24일과 27일 오후 12시 20분부터는 설 특집 뉴스 앱의 조현진입니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영의 출발사 아침 저는 연휴 끝나고 28일 화요일 아침 6시 정각에 반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